안녕하십니까. 이불김쌤입니다. 자, 오늘 수능 특강 라이트 테스트 지난번 17번까지 했었고요. 오늘 1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약간 조금 약하네요. 짠!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글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네모는 문법,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속도를 조금 내기 위해서니까 여러분들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18번은 어떤 글이냐면, 자, 앞에서 약간 조금 구라를 좀 칩니다. 그래서 그러나에서 본래대로 돌아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모든 주장은 뭐 된다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여기서 오늘 뭐뭐에 따라서라고 잡아주시고, 그들의 어떤 장점이죠. 그럼 장점이라는 것은 어떤 논점, 이런 것들 얘기를 할까요? 논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어디에서는?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무엇이 아니라 그들의 발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발표는 표현이라고 여기서는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아니라 논점에 의해서 당연히 주장이 뭐 이겨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상적인 세계에 사는 게 아니야. 그럼 포인트는 뭡니까? 표현을 잘해야 먹힌다, 이 말이잖아요, 주장을 할 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끊어주시고 여기 노란색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주장의 발표가 중요하다 이랬죠. 여기가 포인트 아닙니까? 그 다음에 no ing, there's no ing, 요거 잡아두시고요. 요거는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우리 문법 시간에 쌤이 외우라고 할 때 봐라. 언젠간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면 보세요. 너를 설득을 하는 거야. 상품을 사도록.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물건을 사도록 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요점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광고는 모두 기반을 한다. 자, 너가 상품을 사는 것에 설득을 하는데 기반을 한대요. 자, that you not otherwise buy. 즉,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otherwise 뭔데요? 뭐, 그렇지 않다면, 즉, 네가 설득을 안 하면, 이 말이죠. 아마 설득을 안 하면 자, 설득을 만약에 얘들이 안 하면 너는 안 살 상품을 얘들이 설득을 해서 널 사도록 하는 거야. 이게 포인트는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광고는, 자, 요 말을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실체죠. 실체는 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거에서 뭐하고 같은 거냐면, 이 주장적인 측면에서 이 논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체를 어떤 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논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아까 설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발표라고 했잖아. 여기서 스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스핀이 돌아가는 거잖아.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뭐다? 승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는 것의 승리가 뭐냐, 이 말이지. 잘 보세요. 어떤 실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 안 하고 이 주변만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이 주변만 이렇게 설명한다. 돌아가면서. 되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좋아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이폰 좋아하잖아요. 그 아이폰을 왜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뻐서요 그럽니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상품을 예뻐서 산대요. 선생님은 좀 그게 좀, 물론 기능도 좋겠죠. 뭐 사진 잘 찍히겠지. 근데 내가 그냥 한번 얘기를 하는 거는요, 광고잖아요. 광고. 그럼 광고에서, 자, 이 폰의 기능이죠.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폰의 기능을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애가 막 뜁니다. 막 뛰어. 뛰다가 막 사진을 막 찍어요. 젊음이 막, 이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전송하고, 너 뭐하니? 그랬는데, 뭐 적어갖고 막 그림 그리고 막 던지죠. 핸드폰의 기능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실체를 얘기하기보다는, 겉테두리를 조금 얘기를 하잖아요. 자동차라면 차가 얼마만큼 잘 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라면 얼마나 통화가 잘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설명하지 않고 디자인 막 쭉 나와가지고 쓱 막 나와갖고 디자인 쭉 나오면 우와 예쁘다 사야지 이거잖아요. 즉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두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실체보단 애두르면서 설명하는 것에 승리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승리, 이 애두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표현이죠. 표현. 얘는 실체고요. 얘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핵심을 얘기하는 거고.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상적이지 않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표현을 잘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주장해서 이겨요. 근데 얘들이 뭐를 기반으로 해서 이기냐면 나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겨. 왜냐하면 그들이 포인트를 어떻게 했느냐? 잘했거든. 주장을 잘했거든. 결국에는 얘들이 표현을 잘했고 발표력이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좋은 논지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논지는요, 그들은 뭘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논지를, 자 여기서 매력적으로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매력적인 상태로가 아니라 매력적으로. 자 이거를 왜 LY로 보냐면요. 또 어떤 친구들 이걸 사역동사, 목적어, 이거 형용사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 뜻이 바뀌지. 문법적으로 안 틀리는데. 그들의 주장을 매력적인 상태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한다고요. 설득력 있게. 설득력 있게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리 말하면 설득력 있게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 주장이 설득력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주장을 하는데 그게 설득력, 즉 먹히도록 주장을 하는지 못했기 때문에 얘들은 진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체보다는 표현을 어떻게 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의 이상적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되겠습니까? 자,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도 마찬가지 노란색 중심으로 해서 볼 건데요. 자, 노란색을 보면 자,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 자,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무슨 장점이냐? 부분적으로 상용적인, 도회적인 그리죠, 글. 이게 지금 쉽게 보면 상형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형 문자. Chinese, 중거. 되겠죠? 자, 중국의 상형 문자가 좋은 예를 보여준다. 자, 부분적으로 이 도회적인 글의 장단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중국의 상형 문자가 좋은 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단순히 뭐 때문이다. 이 여기에서 개념 문자죠. 개념 문자. 개념 문자를 이제 표의 문자, 즉 의미를 가지는 문자입니다. 이게 이 중국어가 우리는 소리 표음 문자라면 얘들은 표의 의미를 가지는 문자죠. 자, 표의 문자로서 중국어는 의존하지 않았다. 구어에. 자, 이 말은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말은요, 한글은요,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이 한글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소리가 나는 대로 적을 수 있으니까. 중국어는 의미 문자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말, 구어에 이 의존을 하지 않는다, 얘들은요. 그러니까 중국은 수없이 많은 왕조가 바뀌면서도 한자가 계속 유지된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되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달라져도 쓰는 글은 똑같은 거니까요. 이 구어에 의존을 하지 않았다. 이게 장점입니다. 이게 장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는 많은 수의 표시가 있다. 즉 3,000개에서 4,000개의 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리고 5만 개 정도가 있다. 학자들을 위해서. 이 학자들은 뭐 하는데?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죠. 뭐를요? 전통 문서를요.
고전 텍스트라고 있는데 뭐 고전 문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s compared to 뭐뭐와 비교하여 라틴 알파벳과 비교해서 근데 라틴 알파벳은 26개의 사인만 사용을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자기들이 한자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문맹률은 졸라 높은데 어려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폄하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 why then has Chinese script에서 중국의 문자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공적일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을까? 현재 분사 분리돼서 즉 상대적으로 보다 더 적은 뭐가 있었어요? 거의 없는 이 약간의 어떤 리모델링이잖아요. 개조지 개조. 그러니까 단어가 거의 뭐 바뀌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4천년 이상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구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게 장점. 오케이? 자, 이것은 made it, 만들었다. 뭐로써 만들었냐면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만들었어.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하나의 제국에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whose가 나왔는데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and, 얘는 it's라고 할까요? it's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뒷문장에서 빠지는 문장 성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방언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와 같은 그 왕조에게 그와 같은 백성을 둔, 국민을 둔 하나의 왕조에서 이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만든 것은 바로 뭐다? 구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자, 방언은 엄청 많어. 그렇지만 were all ruled. 얘들은 모두 뭐 했냐면 같은 중앙에 의해서 통제가 되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were이라고 하는 게 누구하고 병렬 구조인지 여기가 동사 1이라면 여기가 동사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 갈게요. 자, 20번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감정적 지능,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필요하다. 우리가 자꾸 이 감정적 지능을 무시하는데 아니야. 우리가 창의적인, 뭡니까? 발전을 하려면 이 감정적인 지능이 필요해. 이게 포인트. 자, 갈게요. There has been a lot of interest. 관심이 많았어요. 어디에 이 감정적인 지능에 관심이 쭉 있어 오고 있다. 현재 완료. 자, 노란색. 사람들은요. 뭐하지 못한다. 그들의 감정에 접촉을 못한다. 일반적으로. 즉,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해.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느껴. 모를요. 능력이 없다고. 뭐 할 능력이냐면 capable of거든요. 근데 in을 붙여서 무능력한 그들의 감정을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때문이냐? 이 내려오면요.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공부를 하는 즉 학업적 환상 또는 착각의 유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산은 물려받았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 결과라는 얘기죠. 결과. 원인은 뭔데? 얘가 원인이라는 얘기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정적 부분을 무시를 해왔냐면 야 공부해라 지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알겠죠. 모든 이 뭐 곳에서 이 결과는 분명하면서 굉장히 재앙적이다. 이 전문, 이 전통적인 이 교육은요, 그럼 당연히 이제 지식적인 차원의 지능을 요구를 많이 했겠죠. 분리시켜버렸어. 지능을요, 감정과는. 그리고는 집중을 하지요. 병렬. 단지 어디에만 집중을 하냐면, 이 특정한 이 첫 번째 것의 부분에서만. 그럼 첫 번째는 뭔데요? 지능을 얘기하잖아. 되겠습니까? 자, 그 결과로 that's why 그 결과로 so입니다. That is why는 뭐 so. That is why는 뭐 so입니다. So, so, so. 이게 because 되면 안 돼요. Because 되면 안 돼. This is why는 so예요. 자, 이 그래서 결론. Being
동명사겠죠. 높이, 아, 이게 높이가 이제 매우죠, 매우. 조심해야 돼. 매우 교육을 받았다라는 상태는 is no guarantee, 어떠한 보증이 되지 못한다. 감정적인 지능에 보증이 되지 못한다. 즉,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어.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뛰어나다라고는 볼 수 못한다 이거잖아요. 맞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Yet,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내적인 관련성이, 아, 밀접한, 친밀한 이에요. 친밀한, 친밀한. intimate, 친밀한. 자,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어동사 밑이 바뀌어 있는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between 뭐와? 아는 것과 그리고 감정. 그러면 이건 지식이죠? 지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감정을 얘기하겠죠? 감정. 자, 이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감정이죠. 감정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What we know and think. 이건 지성이죠. 지성과 관련이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뒤에 이렇게 해서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what이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노란색.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부분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처리 과정만은 아니다. 얘는 더욱더 풍부해진다. 뭐에 의해서? 다른 능력들에 의해서. 특히 감정과 본능과 그리고 재미난, 즉 개구진 상상력에 의해서 더욱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풍부해진다.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창의성은 지성과 감성, 이거 두 개를 다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잖아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The importance of experimental learning 돼 있죠. 이게 지금 실험적 학습입니다. 실험적 학습. 자, 이게 뭐냐면요. 실험을 해서 배우는 거야. 실험을 해서 배우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실험을 하는데 좀 위험한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좀 과감한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냐? 만약에 의사가 어떤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을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이 약이 확실한지 안 한지, 이 수술이 확실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고 그 결과 나중에 생각하자 해서 사람 배를 쭉 잘랐어요. 그러고 나는데 사람 죽어버렸어. 이렇게 함부로 시도할 수 있나요? 없죠. 의사들은 실험적 학습 부분을 과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어떤가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놈 저거 안 자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제가 저거 좀 집중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쟤는 좀 눈을 좀 탁 밝히고 또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해버리는 거야. 야, 수업 나가지 말고 우리 토론 수업 하자. 아, 너희들 발표 수업 해. 또는 밖으로 나가자. 밖에 나가서 수업 하자. 소풍 가가지고 하자. 이런 파격적인 실험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실험을 한다고 해서 애가 죽어요? 안 죽잖아요. 얘가 뭐 갑자기 뭐 기절해버려요? 안 하잖아요. 충분히 파격적인 실험적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게 끝이야. 알았죠? 자, 갑니다. 실험적인 학습의 중요성은요, 달려있어. 어디에 의존하냐면, 봐라. 활동의 성격에 달려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학이냐, 교육이냐, 이렇게. 거기에는 고위험 활동이 있어요. 이 고위험 활동에서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실행하는 실행자라고 할까요? 실행자가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들의 실험을 제한시켜야 돼. 어휘 문제 잡아두시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찰이 되거든요. 무엇과 마찰하냐? conflict with, 이렇게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수행과 마찰을 하기 때문이야. That has to be achieved. 즉, 달성되어져야만 하는 주격관계대명사, 달성되어져야만 하는 정상적인 수행과 마찰이 되기 때문이다. 자, 어떤 거냐면요.
의사인데 정상적인 수행은 수술하는 겁니다. 근데 과감한 시도를 했어요. 마취 안 시키고 한번 해볼게. 죽어버렸어. 수술 자체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인 정상적인 수행은 달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감한 시도를 하게 되면,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정상적인 수행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찰되게 된다. 요 말이요. 되겠나? 그래서 예를 주잖아요. 항공사, 조종사와 외과 의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울 수 없다. 이와 같은 방식은 어떤 방식? 실험적 방식이죠. 실험적 학습으로 배울 수가 없다. 얘들은요. 비슷하게, 왜 그렇게 너?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획기적인 시도를 한다고 한 바퀴 삥 돌린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만 죽잖아요. 자, managing a marshalling yard라고 되어 있다. 이런 거는 뭐 철도 조차장, 뭐, 선생님 조차장이 뭔데요? 하지만 사진 탁 치워보면 탁 나오겠죠? 에? 자, 이 regulating 되어 있고, 얘 이렇게 병렬. 자,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자, 조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지하철의 교통 흐름을 통제를 하는 사람은 피한다.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비슷하게 갔으니까 얘들은 실험적 학습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험은 안할 거다. 피할 거다. 정상적인 과정에서 어떤 실험도 하지 않을 거다는 얘기예요. 아, 오늘 한 300km로 지하철 한번 달리 볼까? 이런 거안 한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들은 can carry out, carry out까지를 동사로 잡고요. 실험적인 교육적 실험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쌤이 이런 방식으로, 저런 쌤, 어떤 쌤은 저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도 막 졸라이 막 실험적인 방식으로 막 내뿝니다. 여러분도 죽겠잖아요. 맞죠? 근데 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여기에서 교육적인 어떤 실험을 진행을 하고요. 또 공에 가는 새로운 방법을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어. 특정한 문제, 뭐 동안 이 생산 과정 동안 있을 수 있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죠. 안 죽으니까 사람은요. 그 실수의 어떤 요소들, 그들의 전문적인 시행착오에 있어서의 어떤 오점이 될수 있고 또 실수가 될수 있는 어떤 요소는 거의 이게요. 결과적이라고 보지 말고 치명적이라고 좀 보시면 좀 쉽게 되겠죠. 치명적이지 않다. 거의 치명적이지 않아. 최소한 뭐 하는 한, as so far as 뭐뭐 하는 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 그 결과가 매우 빠르게 측정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can be 여기 있겠죠. 그 방식이 채택이 빠르게 되어지는 한뭐 사실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 방법을 바꾼다고 해도. The fact of being able to carry out this type of learning in you. 즉, 이와 같은 형태의 학습을 실시를 할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실시를 할수 있다라는 사실은 의존한다. 어디에? 그 위험성의 성격과 그리고 그 효과의 즉흥성 또는 그 지연성에 따른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빠란다. 자,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다. 좀 위험성이라고 하는 평가가 바로 될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된단 말이에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위험성이 또 너무 높아. 그러면 이와 같은 학습,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학습은 계속적으로 실험적 학습을 얘기하죠. 실험적 학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사 확인해 주시고요. 분명하게
인지되는 학습이죠. 분명하게 인지되는 학습은 consist of. 와우, 이거 시험 많이 나오는데 이거 수동태인데 저의 상태 동사라고 해서 수동태 안 되는 동사. 구성된다. 1년에 계획되어진, 그러면서 약하게 통제되어지는 실험으로 구성되어진다. 그래서 명백하게 인지된 학습은 계획은 되지만 약하게 통제된다 그랬어요. 이걸 또 강하게 그래가지고 strongly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지금 얘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교육, 그 다음에 아까 공예, 이쪽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하게 통제가 되어지는 거죠. 강하게 통제되어지는 것은 아까 의사 나오는 부분, 그리고 항공기를 모는 파일럿 같은 경우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2번부터 24번까지는 자, 우선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안 들어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남았죠? 모의고사에서도 파이팅 합시다. 자, 이상 마칠게요.